국가대표 할 때부터 제일 우승하고 싶었던 대회인데요. 내셔널 타이틀이 걸려있기 때문에 좀 제일 욕심이 나고 아무래도 권위 있는 시합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많이 우승하고 싶고 준비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이벤트는 없는 것 같고요. 저희 팬분들과 제가 만난 대회가 한국 여자 오픈 대회였어가지고 제가 좀 많이 감회가 새로운 것 같고 벌써 1년이나 지났잖아요, 시간이. 근데 팬분들이랑 이렇게 1년밖에 안 됐는데 엄청 오래 뵌것 같고 많은 힘을 얻었기 때문에 좀이 대회에서도 또 다시 그 기운을 받아서 잘하고 싶어요. 일단 그날 저녁은 저를 응원해주신 팬분들과 맛있는 저녁도 먹으면서 같이 재밌는 얘기도 하면서 그때 그 기분을 이제 많이 느끼고 싶고요. 우승했다는 그 기분을 많이 느끼고 싶고, 그리고 친구들과 뭐 클럽 가서 뭐 놀고 싶기도 하고, 그냥 재밌게 그 분위기를 잘 즐기고 싶어요. 일단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, 또 그만큼 좋은 선수들이 이제 플레이를 다 하고, 이 한국 여자 오픈이라는 시합에 다 우승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다 준비를 잘 해오니까 그날의 컨디션이나 자신감이나 또 멘탈적으로 좀 강해야 그 대회를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항상 모든 시합을 잘 준비를 하고 하는데 제가 신인왕인데 또 국가대표 시절에도 좀 좋은 성적을 냈었고 신인왕도 했었는데 아직 우승이 없어서 많이 아쉽고 그런데 이 시합에서 좀 우승을 하고 싶어요. 하고 싶고 또 작년에 제 친구가 전인지 선수가 또 우승을 했잖아요. 그래서 많이 부러웠었는데 저도 그 기운을 받아서 올해는 제가 또 우승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김지희입니다. 네, 이번에 한국 여자 오픈 내셔널 타이틀이 걸려있는 시합이니까요. 저희 선수들 오셔가지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저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. 멋진 플레이 보시고 많이 배워 가시고 또 항상 KLPGA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